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아트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교육기사 차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볼륨 미러제를 활용한 볼륨 미러 쉘이라는 아트를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또 여름이고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이렇게 손을 블링블링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블링블링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또 앤틱하기도 한 다양한 조개 네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볼륨 미러 쉘, 이 아트는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롱영롱한, 블링블링한 느낌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볼륨 미러 쉘이라고 했으니까 메인 제품은 볼륨 미러 젤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여기 첫 번째 있는 것 중에 여기, 지금 제 손톱에도 있는 이 아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손에 했을 때는 그냥 컬러를 풀 컬러링을 하고 했었는데 우선은 기본적인 거 기법부터 보여드릴 거니까 풀 컬러링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컬러는 이번 바니바니 컬렉션에 있는 BU04 페어 스카이 컬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페어 스카이 도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어 스카이가 진짜 이름 그대로 좀 맑은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 컬러링하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페어 스카이 투콧 진행할게요. 이렇게 투콧 진행하면 조금 더 발색이 낭낭하게 올라옵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볼륨 미러 젤, 우리 아트 클리어 젤이죠? 이 볼륨 미러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나는 결을 조금 더 섬세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내주고 싶어 하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미경화를 좀 닦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경화 젤 닦아줬으면 볼륨 미러 젤 사용을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도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 미러 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도가 높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양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결을 내주는 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양을 소량으로만 떠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꾹꾹꾹꾹 눌러서 일단은 볼륨 미러 젤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위에다 미러 파우더를 얹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우더가 잘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2 미들라이너거든요? 근데 우리 박람회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손을 거쳐간 테스터입니다. 그래서 좀 끝이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갈라져 있는데 이런 브러쉬를 버리지 않고 아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모양을 내줄 거예요. 먼저 저는 중앙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사선으로 가운데 쪽에 모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결이 잘 보이실까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젤을 끌고 왔으니까 브러쉬에 있는 젤을 닦아내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안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조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엠보로 이렇게 올렸어야 됐잖아요. 요거는 지금 볼륨 미러 젤을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지금 브러쉬로 모양을 내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결이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요 상태에서 경화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요렇게 파우더 차트판을 만들어 봤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요 바탕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보라 핑크 하늘 컬러를 조금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일단 기본적인 컬러를 보기 위해서는 화이트 시럽을 깔았고요. 릴리 화이트, 그리고 페어 스카이, 리시안 베리, 유니콘 핑크. 지금 제 손에 한 거는 오른손이 페어 스카이, 왼손이 리시안 베리예요. 그리고 둘다 파우더는 눈부신 산호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께감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좀 나는 두께감 있는 거 싫어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완전 찰떡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막 여러 번 큐어링 하면서 이 엠보를 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톤에서 딱 끝나는 그런 아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만들어 봤고 약간 컬러 순서대로 맞춰 봤거든요. 사랑은 핑크빛, 눈부신 산호초, 해지는 노을, 숲속의 햇살. 요렇게 순서대로 해봤습니다. 또 바탕 컬러랑 어울리는 파우더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보시고 그때그때 좀 어울리는 파우더랑 컬러랑 조합하셔가지고 이렇게 간편한 조개 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쪼갯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우더 문질문질 하실 때는 스펀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스펀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라텍스 스펀지예요. 여기서 소량 콕콕콕 찍고 뚜껑에서 한번 양 조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콕콕콕 콕콕콕 뚜들뚜들 하신 다음에 문질문질 해주시면 가루 날림 없이 소량으로도 이렇게 광택을 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지금 결을 굉장히 섬세하게 내줬잖아요. 근데 요 스펀지가 요 사이사이에 파우더를 굉장히 잘 먹여주거든요. 이렇게 섀도우 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큰 면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블링블링 털어줍니다. 얘는 볼륨 미러 젤이잖아요. 볼륨감 있는 미러 파우더 네일을 하기 위한 볼륨 미러 젤이고요. 그리고 또는 볼륨감 있는 네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트 클리어 젤이에요. 요렇게 지금 조개 있죠? 요것도 볼륨 미러 젤로 만든 거예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파우더 문질문질해서 전체적으로 미러 파우더를 먹일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경화하고 나서 바로 파우더를 문질러 주시면 아주 그냥 착착착 밀착이 돼요. 볼륨 미러젤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좀 망가진 브러쉬 이걸로 결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에 여기에 불가사리랑 이런 수화 같은 거로 데코를 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다 이렇게 불가사리 파츠로 데코해놨거든요. 진주랑 저는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파츠 같은 거 부착할 때도 우리 원래 어딕션 베이스 사용했잖아요. 볼륨 미러젤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다가 볼륨 미러젤 얹어놓고 이 친구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불가사리 톡 얹고 그리고 이런 진주 이렇게 윗부분에다가 데코를 마음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경화 한번 할게요. 손에다가 하실 때는 여기에서 슬림 빌더로 한번 오버레이 하시고 나서 탑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팁이니까 그냥 바로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딕션 탑으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줬고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쉽고 빠르게 벌써 아트가 끝! 굉장히 쉽죠? 이번에는 리시안 베리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리시안 베리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 왼손에 있는 컬러입니다. 리시안 베리 2코 진행할게요. 이게 파우더가 좀 각각 컬러랑 이 파우더의 조합 찾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볼륨 미러젤 사용하기 전에 미경화를 안 닦고 하셔도 되는데 결을 나는 정말 섬세하게 내주고 싶어. 결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미경화 닦고 볼륨 미러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볼륨 미러젤을 도포를 할 건데 많은 양을 사용하면 결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입구에서 양을 한번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젤 사용하듯이 막 뚜껑을 넣었다 뺐다가 막 이렇게 하시면은 기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살살 꺼냈다가 살살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볼륨 미러젤은 고정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시 타입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인데 저희가 진짜 엄청난 연구 개발 끝에 이렇게 탄생한 제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테스터 브러쉬. 박람회 때 많은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갔던 테스터 브러쉬. 그럼 브러쉬가 벌어져 있는 이런 망가진 브러쉬 쓰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밑에서부터 위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해줄 건데요. 먼저 가운데 부분부터 그 다음에 반반 나눠가지고 한쪽을 사선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게끔 조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브러쉬 닫고 다시 반대편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 조개의 모양 낼 수가 있고요.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볼륨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화하고 한 번 더 볼륨감 만들어주시면 돼요. 경화하고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볼륨감을 살리고 싶어 하면은 팔레트에다가 볼륨 미러젤을 덜어놓고 여기에서 망가진 브러쉬 쳐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가운데부터 이렇게 맞춰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맞춰주고 다시 젤 묻혀서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한 번 더 볼륨감을 쌓아주는 거예요. 이때 원래 우리는 이제 동글동글하게 그 이쁘게 모양을 잡았잖아요. 얘는 브러쉬를 꾹꾹꾹 눌러서 결을 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합니다. 힘들게 굳이 모양 내지 않아도 돼요. 망가진 브러쉬만 있다면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볼륨감이 생생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투명해서 잘 안 보이니까 빨리 파우더를 문질문질 해봐야 되겠네요. 경화할게요.
이번에는 눈부신 산호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스펀지를 꺼내와서 이렇게 살짝 묻혀주고 입구에서 한번 양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톡톡톡톡 먼저 먹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질문질 해주시면 진짜 가루 날림 없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완전 잘 먹었죠? 초점 다 먹어도 너무 예쁘네? 너무 영롱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조명을 끄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사이드 아트로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어두워도 너무 예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륨 미러젤 윗부분에다가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불가사리랑 진주로 데코를 해줄게요. 이제 이런 불가사리 참을 쓸 때가 됐죠? 콩 얹어주고 진주도 콩 얹어주면 끝! 볼륨 미러젤이 점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하나도 안 흘러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손에다가 하실 때는 슬림밀도 한번 오버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어스카이의 숲속의 햇살 그리고 리시안베리의 눈부신 산호초 이렇게 조합으로 조개네일 보여드렸습니다.